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사도 살 차라고 말씀드린 게 인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필승! 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의 박상희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백바디의 그랜저 HD 모델 가지고 왔는데 또 아시는 분들, 캐치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릴 보시면은 가로 그릴이 아니라 세로 그릴로 나와져 있죠. 아래쪽에 안개등 보시면은 오구 안개등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는 페이스리프트된 그랜저 HD 모델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이 차량 세부 사항부터 설명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 추가 부분 설명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랜저 HD 300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자, HD300에는 모던과 프리미엄이 있는데 모던 같은 경우에는 안개등이 이 오구 안개등이 아니라 요만한 안개등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차량 프리미엄 등급이어서 오구 안개등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좋은 차량이라는 거죠. 사실 이 차량 아쉽게도 파노라마 썬루프는 빠져있는 모델이지만 요즘 파노라마 썬루프 그렇게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천장까지 다 흰색인 전체 다 백바디 차량을 한 대 준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차량 2014년 7월에 최초 등록한 모델이고 2015년형 모델입니다. 2015년형 모델이기 때문에 안쪽에 내장재는 이제 페이스 리프트가 된 센터 페시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 현재 키로수가 14만 7천 키로. 그러니까 연식 대비 키로수도 적정 대비 키로수를 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차량 외판 교환이 한 판 있어요. 여기 문짝 하나 교환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 무사고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엔진과 미션 하체에서는 미세누유 없는 성능 올량호의 차량. 금액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뜸들이고 싶은데 금액 말씀드릴게요. 이 차량의 금액 890만원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15년형 모델이에요. 이렇게 프리미엄 등급이 아니야, 모던 등급도 15년형 모델이면 890을 못 사요. 근데 이 차량 그것보다도 높은 등급인 프리미엄 등급인데도 890만원 진짜 최저가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사도 금방 팔릴 것 같네요. 자, 앞쪽부터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헤드라이트는 그랜저 HG, 위쪽에 LED 라이트, 그 다음에 그랜저 LED 엔젤링 포함되어져 있고요. 추가적으로 아래쪽에 오구 안개등까지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건 이따가 시동 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쪽에 전방 감지기 포함되어져 있고 신형 모델답게 세로 그릴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네트에는 아쉬운 도이팀 등은 보여지고 있었어요. 자, 전방 감지기, 후방 감지기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 30% 정도, 휠 컨디션,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에는 리피트 달려있고요.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봤을 때 외판 컨디션은 이 조수석 뒷문짝만 약간의 문콕 때문에 붙이를 한번 찍어놨던 적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뒷타이어 트레드는 약 60% 정도, 휠 컨디션 이쪽도 뭐 깔끔하네요. 아주 약간의 생채기 정도는 있어요. 자, 뒤쪽으로 오셔서 이 15년식 그랜저 HG 모르시는 분들은 딱 이거 보시면 알아요. 이 뒤에 여기 머플러 옆에도 검정색이에요. 이게 옛날 12년식 뭐 11년식 그랜저 HG는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냥 머플러 이렇게 있고 크롬 라인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젊어진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은 준대형 세단답게 넓고 그다음에 큼직한 트렁크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에 한번 보여드리면은 수납 공간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운전석 쪽 측면도 한번 볼게요.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볼 거고요. 약간의 이제 타고 내리던 문콕 정도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의 스크래치가 있긴 있는데 컴파운드로 금방 지워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프리미엄만의 추가적인 옵션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했습니다. 가죽 컨디션 보여주시면은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습니다. 깔끔하고요. 2구 컵홀더 들어가 있죠. 이쪽에는 2구 공조기 들어가 있습니다. 도어 트림 쪽 보여주시면은 2열의 열선 시트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이 차량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액티온 사운드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운드 옵션까지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쪽에 실내등 잘 들어오고 있고 실내등 옆에 아쉬운 오염은 조금 튀어져 있네요. 자, 이 차량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K7이랑 그랜저 구형 모델 말씀드리면은
그랜저는 위에 스웨이드가 안 들어가서 정말 아쉽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페이스리프트 되고 이렇게 스웨이드 재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따뜻해 보이는 느낌까지도 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1열로 가보시죠. 자, 이렇게 1열에 탑승했고요. 스마트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버튼 시동 한번 눌러주시면 시동 일발로 잘 걸리고 있고, 자, 현재 계기판 보시면은 가운데 LCD 보이시죠? 이게 페이스리프트 되고도 계기판이 옵션이 들어가면 이렇게 LCD 계기판이 들어옵니다. 자, RPM 부조현상 없고요. 계기판 경고등 없습니다. 실키로수 147,986km 달린 차량이고요. 자, 위쪽부터 옵션 설명 한번 도와드리면 시내 등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포함되어져 있고요. 뒤쪽에는 LCD 블랙박스가 앞뒤로 2채널 준비가 되어져 있죠. 자, 대시보드 컨디션은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습니다.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가운데 보시면은 순정 내비게이션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죠. 자, 이게 페이스리프트된 센터팻이고요. 이쪽에 제가 비교할 수 있게끔 띄워드릴게요. 이게 11년식부터 12년식, 13년식에도 조금 나오던 예전 그랜저 HG 센터페시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운데 보시면은 이런 오디오 컨트롤러나 아니면 프로토 공조기가 전부 다 내비게이션으로 동기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비 한번 들어볼게요. 그건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제 직접 좀 착용을 입는. 지금 주파수가 잘 안 맞아서 조금 지지직거리는 부분이 있는데 라디오는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에 보시면 프로토 공조기 있는데 오토 버튼 눌러주시면은 내비게이션에 동기화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에어컨 충분합니다. 냉매가스 역시 충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수납 공간, USB 단자, AUX 단자, 12V 시거잭 있고요. 기어봉 옆으로 보시면 VDC 차체 제어 버튼, 이쪽에는 전후방 감지기 버튼, 1열의 열선 시트와 같이 통풍 시트도 준비가 되어져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뒤쪽으로는 2구 컵홀더 공간, 암레스트 공간 보시면은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죠. 그 다음에 깊고 넓은 암레스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2구 컵홀더 뚜껑도 새 걸로 바꿔놓으신 것 같아요. 여기 스티커도 안 뗀 거 보니까 스티커는 떼시면은 이거랑 동일한 색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핸들 쪽 보여주시면은 위쪽에는 우드 핸들 포함되어져 있고, 볼륨 컨트롤러, 음성인식, 핸즈프리 기능,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 트립 리모컨까지 있습니다. 오토 라이트 당연히 포함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자, 이 차량 후진기어에 놓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그 다음에 보시면은 계기판에 전후방 감지기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리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자, 이렇게 엔진룸 열어봤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저랑 같이 엔진 소리 들어보셨습니다. 확실히 300 모델 V6 엔진을 갖고 있는 그랜저 HG 모델이기 때문에 엔진 소리 역시도 상당히 정숙했습니다. 실제로 시운전 시에도 굉장히 정숙하고 묵직한 엔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엑셀링도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차량 현대 그랜저 HG 300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프리미엄 등급답게 5구 안개등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자, 이 차량 2014년 7월에 최초 등록했고요. 15년형 모델입니다. 이 차량의 키로수 147,000km로 연식 대비 키로수는 적정 키로수를 달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차량 무사고 차량으로 나와 있고 조수석 도어만 교환이 되어 있는 단순 무사고입니다. 또한 엔진과 미션 하체에서는 미세노일도 없는 성능 올량호의 차량 890만원에 전달드린다고 했고요. 15년식 모던 등급도 890에는 못 구해요. 근데 15년식 프리미엄, 거기다가 백바디를 제가 890만원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사도 살 차라고 말씀드린 게 인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우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모터스의 박상희 팀장이었습니다.